안녕하세요. 네. 그 문제는 이따 신호생 풀어보세요. 마지막 시간 이제 풀어드릴게요. 다 풀어봤습니까? 아직 안 풀었어요? 예? 푸는 중입니까? 그 아가씨는 자꾸 결석을 자꾸 하나 오세요. 잘 오다가 결석하면 그 자꾸 이래. 흐름이 끊칩니다. 그러면 2주가 지나가 버려요. 184조. 예, 오늘은 현금 흐름표죠, 그죠? 현금 흐름표와 이제 거기에 재무 분석, 뭐 비율 분석이라 하기도 하고 재무제표 분석이라죠. 우리가 이제 하는 게 비율 분석입니다, 그죠? 예, 현금 흐름표와 비율 분석 이 파트. 최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유형 자산 요 부분하고 요거 알겠죠? 재무제표 부분. 재무제표에서 핵심이 이거잖아, 그죠? 현금 흐름표와 비율 분석. 물론 이제 뭐 재무상태표도 있고 손익계산도 있지만 뭐 거기에서는 시험에 나오고 거기엔 문제 나오더라도 쉽죠, 그죠? 뭐 재무상태 그거 다 아는 거, 자산부채 자본 들어가는 거니까. 요 부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이 더 많이 나오고 이렇게. 여기서 보통 요즘 한 6문제, 7문제 나와요. 더 많이 나온다 하면 7문제, 8문제 나오잖아. 그죠? 많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 벌써 열뭐몇 문제 나와버리니까. 요즘에 많이 내더라고, 출제.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근 유행이 이렇다. 알겠죠? 최근 한 2, 3년 동안 많이 내고 있으니까. 요 부분, 뭐, 다 기본은 알잖아, 그죠? 현금 흐름표, 그죠? 재무 분석이다. 현금 흐름표 하면은 현금의 흐름을 나타낸다,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잖아, 그죠? 하나는 요 현금 흐름에 대한 이론 부분, 이론 문제 파트하고 하나는 계산 문제, 그죠? 이론 문제 하면은 여기 이제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구분하는 거. 요게 바로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그죠? 그거 계산 문제. 알겠죠? 현금의 흐름을 나타낸다. 들어오고 나간 거잖아. 흐름, 그죠? 유입과 유출. 1월 1일에 현금이 100원 있었는데, 1년이 지났다, 그죠? 요 사이에 현금, 요 우리가 기간 중에 현금이 들어왔다, 50원 들어왔고, 30원 나갔다. 유입은 플러스, 유출은 마이너스죠, 그죠? 나니까 12월 말에 120원 있더라. 이게 현금 흐름이잖아, 그죠? 기초의 현금은 100원인데, 유입 유출에 의해서 기말의 현금은 120원 됐다. 알겠죠? 요거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또 시험이 나왔었죠, 그죠? 요 100원이고, 요게 120원이다. 요거 얼마고? 이를 물어봤죠, 그죠? 전체 흐름은 이거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세 번, 요 유익과 유출을 이제 구분하죠. 요게 영업 활동에 의한 거. 그리고 투자 활동. 그리고 재무 활동에 구분하더라, 그죠? 구분하는 세 가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요세 개가 금액이 얼마죠? 요 결국은 20원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20원 플러스 50원, 30원, 20원이잖아. 시험에 요게 100원, 요게 120원이다. 요게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0원, 요게 40원이더라. 요거 얼마고 이런 물었거든요. 우리 시험에 아주 쉬운 문제잖아, 그죠? 네. 원리만 알면은, 그죠? 요게 그러면 요거 세개더 하면 20원 나와야 되잖아.
여기 얼마일까요? 얼마 돼야 되지? 마이너스 10은 돼야 되겠네. 답, 그죠?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자, 아무튼, 여기 현금 흐릅니다. 그죠? 일단 여기서, 영업 활동이라 하는 것은, 저, 요, 구분할 때, 요, 구분하는 게 이론 문제잖아. 응? 요, 구분하는데, 우린 쉽게, 그죠? 이게 이제 하는 방법이 뭐, 문제, 우리가 객관식 문제라든지, 그죠? 이런 문제, 계산 문제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객관식 문제는 답은 하나인데,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다양한데, 우리는 좀 이렇게 좀 쉽게 이래 접근해 왔잖아. 우리는 쉽게 그죠. 하나 요령이죠. 그죠. 요령. 자산 계정이 나오거든 투자 활동이다. 알겠죠. 부채 계정이 나오면은 재무 활동. 자본 계정이 있으면 무슨 활동? 재무 활동이다. 알겠죠. 수익 비용 나오면은 영업 활동이다. 이래 구분하자 이랬잖아. 그죠? 이렇게. 요령입니다. 요령. 알겠죠. 자산 계정이 있으면은 투자 활동, 부자본은 재무 활동, 수입비 영업 활동이다. 요 이론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서 그죠? 요것만 알면은 답을 찾을 수 있었죠. 그죠? 한 두 문제 빼고 나머지는 다 답이 나와 버립니다. 복잡할 필요 없잖아. 그죠? 열 것도 없고 뭐 자산 부자 다 알고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면 되죠. 근데 요렇게 해서 답을 다 찾을 수 있었는데 그 두 문제 정도는 이제 조금 더 들어갔죠. 그죠? 뭐냐 하면, 우리 이것도 알고 있잖아. 그죠? 자산은 투자 활동인데, 요 자산 중에서 영업 활동이 되는 자산이 있잖아. 그죠? 요거 중에서도 영업 활동으로 분류하는 게 있죠. 부채 중에서. 여기 있다. 그죠? 여기까지. 그럼 요게 몇 개냐? 모두 10개잖아. 그죠? 요거 암기하자 그랬죠. 그죠? 요 이제 한 단계 들어가서 자성 요런 거 뭐죠? 상품이죠. 상품 활동 그죠? 재고자산 재고자산 상품 우리가 사고 팔 때 계약금 줬다 뭐죠? 선거금 계약금 받으면은 선수금 외상으로 팔았다 매출 채권 외상으로 샀다 매입 채무 벌써 5개 나왔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요 수익 비용 중에서 미리 주고 미리 받은 게 있잖아. 그죠? 그래서 먼저 줬다 선거 비용. 그죠? 먼저 받았다 선수 수익. 아직 안 줬다 안 받았다 미수 수익. 아직 안 줬다 미지급 비용. 그 네 개는 선거 선수 미수 미직업, 네 개, 아홉 개 나왔잖아, 모두, 그죠? 항목이 아홉 개 나왔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개잖아. 그 마지막 하나 더 한 다음에, 여기 이제 1년 내에 팔 주식이자, 그죠? 단기 손익 금융 자산, 그죠? 단기 손익 금융 자산입니다. 매도 아닙니다. 기타 포괄인 자산, 투자할 돈으로 들어가고, 요거 단기 손익만, 이거까지가 여우자 그래죠. 여기까지.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험에 회계원리 부분에서 안 나오니까 요 정도 알겠죠? 정리하자. 알았죠? 그죠? 예, 그런데 조심할 거는 선거 비용이라 그랬지 선거금하고는 다르잖아. 그죠? 이거는 이거 있잖아. 그죠? 이거는 영업활동 요것도 선수금 영업활동 맞는데 요거하고 비슷한 게 있죠? 미수금 칸이 있죠? 그죠? 요거 비슷한 게 있잖아요. 미지급금 이건 아니죠? 그죠? 요거는 자산 요거는 부채, 요거는 자산이니까 투자 활동. 요거는 투자 활동이 되어버리고, 요거는 부채니까 재무 활동 된다. 그죠? 알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요걸 구분해야 되죠. 미수 수익은 영업 활동인데, 미수금은 투자 활동, 미지급 비용은 영업 활동인데, 미지급금은 재무 활동이다. 그죠? 요거는 비슷하지만 요거는 같은 영업활동 맞잖아. 그죠?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우리 계정과목 자체를 이해하면 금방 알 수 있죠. 미수금과 미지급금이라는 거는 상품이 아닌 거. 그죠? 상품 아닌 걸 팔고 돈 안 받았을 때 요거는 상품이 아닌 걸 사고 돈 안 줬을 때 상품거래하고 관련 없는 거잖아. 우리가 상품을 사고 파는 게 영업활동인데 상품거래하고 관련 없으니까 이거는 영업활동을 분류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상품이 아닌 걸 사고 돈 안 준 거잖아. 그죠? 그 상품과 관련 없다 이거죠. 상품이 아닌 거 팔고 또는 사고 돈 안 줬다. 그죠? 제외. 알겠죠? 요거는 제외된다. 하는 거 아시고. 요거 알면은 이론 문제는 끝나버리잖아. 그죠? 현금 흐름표. 이론 문제. 그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자주 이제 현금 흐름표에서 그죠? 문제를 볼 게 아니고 요걸 알면은 답을 고기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책을 한번 보세요. 189페이지. 그 189쪽에 4번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죠? 189쪽에 4번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론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현금 흐름표에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속하지 않아. 투자 활동 그랬잖아. 투자 활동은 자산이라고 그랬죠. 자산 계정이다. 그럼 1번. 유형 자산. 취득에 따른 현금. 자산 나왔네. 투자 활동. 매도 가능 금융자산. 요거는, 그게 이제 우리가 1년 후에 팔 거다. 그죠. 자산이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뭐죠? 투자 활동이고. 대여금도 투자 활동. 자산. 이자 수익은 수익이잖아. 수익 계정이니까 무슨 활동? 영업 활동이지. 그죠? 그게 아니잖아. 그죠? 5번은 거래처에 현금 대다는 현금 유출이다. 그죠? 대여, 돈 빌리 좋습니다. 대여금, 자산, 투자 활동. 1번. 188쪽 1번. 현금 흐름표 작성 시에 간접법에 의해 영업 활동에 인한 현금 흐름을 계산한 경우에 단기 순이익에 가감되는 항목이 아니고 결국 영업 활동에 의한 단기 순이익에 더하고 뺀다. 영업 활동 아닌 거 이 말이죠. 그죠? 그 미지급 비용은 영업 활동, 유형에선 처분 손실은 비용이죠. 영업 활동. 재고 자산도 영업 활동. 강가 상업에도 비용 영업 활동 맞죠? 건물은 자산이잖아. 무슨 활동? 투자 활동.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 알겠죠? 이론 문제 부분이다. 노래하고. 그럼 이제 현금 흐름표 이론 문제 요거 알자. 그죠? 나머지 여기 뭐 들어가는 거, 그죠? 자산 하면은, 이거 왜 자산이죠? 그죠? 그래서 뭐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을 취득하고 팔았다. 그죠? 자산을 취득하고 팔았다. 이런 게 있죠? 돈 빌려줬다. 뭐 이런 거. 부채 하면은 사채 발행, 상환, 차입금, 빌려왔다가 갚아줬다. 주식 발행이죠. 그죠? 여기 우리가 하나, 영업 활동이라는 것은 이거는 장부 기장하는 방법 두 가지 있다. 그죠? 직접법에 의한 방법도 있고 간접법에 의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둘 다 인증해 줍니다. 인증해 주는데 그 법에서는 요걸 더 권장하죠. 있죠. 가능하면은 직접법으로 하세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실무에서는 이걸 많이 사용하죠. 그죠? 관계없습니다. 그죠? 법에서는 직접법을 뭐 권장하고 있다 정도만 알고 둘 다 인증된다. 직접 더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거 체크하는 거. 간접법은 이 간접법은 바로 말하면 손익계산서 발생기준에서 현금기준으로 전환하는 게 바로 간접법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금흐름표에서 계산 문제가 현금기준에 의한 순이익에서 이걸 발생기준에 의한 요 순이익으로 전환하는 문제예요. 그죠?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이 100원이더라. 발생 기준의 이익 얼마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이렇게. 그 물론 이제 이때 자료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요 주어지는 거 딱 네 가지잖아. 자산, 부채, 수익, 비용. 그죠? 자산이 증가했다. 자산이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되죠. 더하고. 부채가 증가했다. 부채가 증가하면 이익이 감소하죠. 빼고, 그죠? 수익이 증가했다. 플러스. 비용은 빼고, 그죠? 알죠? 요걸 먼저 계산하자 그랬으면, 요걸 먼저 계산해서 만약 이게 플러스 20이 나왔다. 돌아간다 그랬죠. 이렇게, 그죠? 100은 플러스 20 하면은 120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보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인데 이걸 반대로 그죠?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 전환하는 문제. 요거 구해 보세요. 요게 바로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죠? 요렇게 구하는 게 바로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다. 그죠? 현금 기준. 요래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그대로 자산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 마이너스 하고 나서 마지막만 이래 하면 되죠. 이렇게. 얼마에서, 요거 주어져 있으니까, 얼마에서 20원 더하니까 120원이더라. 요거는 빼면 되잖아. 그죠? 100원 답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은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요거는 계산 문제. 요, 이제, 구분하는 건 이론 문제다. 알겠죠? 그죠? 어. 요거 딱 알고 있으면 현금 흐름표 관련되는 문제는 다 풀 수 있잖아. 그죠? 알겠죠? 이거 이제 우리가 현금 기준이라 한다. 그죠? 현금 기준이라 하는 거는 현금이 들어왔다. 현금이 들어왔다 하면 이건 우리 뭐로 보느냐. 수익으로 보죠. 수익. 수익이다. 이래 보는 거고. 현금이 나갔다. 지출. 요걸 비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하면 현금이 얼마 흐름이다. 그죠? 유입에서 좀 빼죠. 이 플러스 현금 흐름은 이익이 크다니까 여기 이익이 될 거고 마이너스 현금 흐름은 손실이 되겠죠. 그죠? 그 현금 흐름이 바로 이익이다. 그죠? 그 현금 유입을 우리가 수익으로 보는 거고 유출을 비용으로 보고 현금 흐름을 이익이다 보는 거죠. 그죠? 플러스 현금 흐름은 이익이고 마이너스는 요게 크니까 요게 크니까 손실이 생긴다. 그죠? 요래하게 현금 흐름 현금 기준이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만 따진다. 알겠죠? 그죠? 뭐 현금 흐름표는 요래 한번 끝나 버리고. 이거 우리가 뭐 많이 해 왔던 거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비율 분석. 첫째 유동비율. 유동비율 하면은 뭐 분의 뭐죠? 예? 유동부채 분의 유동자산. 요건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예. 요걸 말한다. 그죠? 요거, 우리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나 더. 당좌비율. 당좌비율은 유동부채 분의 당좌 자산. 요거 차이점. 알죠? 그죠? 유동자산과 당좌 자산이다. 그죠? 우리가 이제 자산은 현해주 외상권.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이잖아. 그죠? 자산. 여기서 우리가 유동자산 하면 여기까지죠. 그죠? 유동자산. 그죠? 상품까지가 유동자산. 요거는 비유동이다. 그죠? 이 중에서 우리 요거 이쪽 상품을 제외한 요거. 요걸 우리는 당좌자산이라 이랍니다. 그럼 유동자산과 당좌의 차이점 알겠죠? 그죠? 상품이 들어가면은 유동자산. 상품이 제외되면은 당좌자산이다. 예? 예, 알겠죠? 요거 차이점이라. 그죠? 당좌, 당좌. 유동하는 거는 이제 말하면은, 그죠? 1년 내에 현금화 되리라 예상되는 자산. 요 1년 후잖아. 그죠? 당좌 자산에 관한 당장,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거. 당장. 그런 뜻입니다. 당장. 요 당장. 이 당장이 뭘까요? 3개월 내, 일반적으로. 알겠죠? 일반 3개월 내 현금화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죠? 그걸 당좌 자산이라 한다. 요거는 제외하고 여기가 당좌다. 그럼 요게 안 들어가면 되잖아. 그죠? 상품만. 어, 차이점 알았죠? 그죠? 여기 비율 분석이고. 그다음 두 번째 부채 비율. 자산 100원, 부채 20원, 자본 80원이다. 그죠? 자본 비율은 80%지만은 부채 비율을 하는 거는 20% 아니죠. 그죠? 부채 비율은 몇 프로?
요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을 말한다. 알겠죠? 요걸 우리는 부채 비율이다. 그럼 결국은 25%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 하는 거는 자기 자본에 대한 요거 비율을 말한다. 알겠죠? 부채 비율. 요거 하나 알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이미 요 알고 있는 거다. 그죠? T 계정 두 개. 상품. 재고 자산. 그죠? 매출 채권. 요 계정이잖아. 들어가는 거, 그죠? 그 상품과 매출 채권인데, 요 상품의 기초 상품이, 요게 기말 상품, 요게는 매입, 요게는 매출 원가죠. 그죠? 이게 만약에 기초가 그죠? 요게 만약에 100이다. 기말은 100, 200이다. 만약 요게 900이다. 요거는 1000. 요리 지워졌다. 그죠? 그 매출 채권도 요게 그죠? 요게 기초 매출 채권 외상가 기말의 외상 매출금. 요거는 외상으로 팔았다. 매출이죠. 회수. 그죠? 기초의 매출 채권 여기 만약 200이다. 200이고 요게 만약에 300이다. 네? 요게 750. 요거는 650 되겠네. 그죠? 요렇게. 요렇게 만약 문제가 나왔다. 그죠? 재고 자산 회전율이 몇 회냐 묻습니다. 그죠? 재고 자산 회전율. 재고 자산 회전율 하는 거는 요거 있죠. 그죠? 기초 기말 평균. 요거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의 평균을 요거 나눠 주면 되죠. 그죠? 요거 평균 알겠죠? 100원과 200원 얼마죠? 150이죠. 요 150을 여기다 나눠 준다. 매출 원가에다 나누면 얼마가 되죠? 6이죠. 요걸 우리 뭐라 부른다? 재고 자산 회전율. 요걸 우리가 재고 자산 회전율이라 이런다. 그죠? 6. 알겠죠? 요 기초 기말의 평균을 요 매출 원가에 나눠 준다. 알았죠? 나는 요거 우리가 재고 자산 회전율이라 한다. 그럼 이번에 요거 매출 채권 회전율도 마찬가지. 요 기초 기말이 있죠? 요 기초 기말의 평균 요거 두 개 평균하면 150이 250이죠. 요걸 요 나눠 주죠. 그죠? 외상 매출금에다 요 나누기 250 이렇게. 알았죠? 요거 두 개 평균 250으로 나눠 준다. 그죠? 3이 나오잖아. 요걸 우리는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 한다. 알겠죠? 회전율 이렇게. 요거 두 개. 요걸 우리가 활동성 비율을 하죠. 그죠? 활동성 비율. 알겠죠? 재고 자산 요 평균을 매출 원가에다 나눠 줬다. 그죠? 요걸 우리는 재고 자산 회전율. 요 매출 채권의 기초 기말의 평균을 요 외상 매출금에다 나눠 요걸 회전율이라 한다. 매출 채권 회전율. 그럼 이 회전율이 뜻하는 게 뭐냐? 요 회전율에다가 요 나왔잖아. 그죠? 여기다가 1년 365일로 나눠 버립니다. 1년 365일이잖아. 그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지는 게 보통 365일 해보면 딱 안 떨어지니까 1년을 360일로 간주한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문제가. 이렇게. 그럼 만약에 360일이다. 그죠? 6으로 요 회전율로 나눠버리잖아. 그러면 60일 나오죠? 366이 360일이다. 요게 바로 뭐냐? 재고자산 회전기간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재고자산이고 회전된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회전기간이다. 회전기간. 내가 100개를 사왔다가 요 100개가 다 팔릴 때까지 기간. 알겠죠? 다 팔릴 때까지. 즉 100개를 사왔다가 요 기말에 재고 자산이 제로가 될 때까지잖아요. 제로 될 때까지. 다 팔릴 때까지. 결국은 요 재고 자산이 제로 될 때까지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보유했던 기간이다. 그래서 요 말을 다른 말로 보유 기간이라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 말을 많이 쓰죠.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재고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던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보유 기간.
이 말을 더 많이 씁니다. 회전기관 같은 말입니다. 알았죠, 그죠? 그 여기 나와 있는 회전율 3이 있잖아. 요 3을 가지고 마찬가지. 1년 365일이다. 그런데 문제에서 보다 1이 주어집니다. 360일로. 그럼 여기 며칠 나오죠? 120일 나왔다, 그죠? 이걸 우리는 매출 채권의 회수기간이라 이라죠. 외상값 받은 기간. 외상이 팔렸다가 다 받는 기간. 회수기간이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A 기업과 B 기업과 이래 C 기업을 두고 우리가 비교를 한다고, 비교할 때, 요 기간이 짧을수록 좋습니까? 길수록 좋습니까? 응? 재원이 빨리 회전돼야 되지. 요게 짧아야 되잖아. 그죠? 적어야 되겠지. 요게 적기 위해서는 요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커야 되지. 그죠? 그래, 회전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그렇죠? 그죠? 비교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죠? 외상값이 빨리 회수돼야 되잖아. 그럼 요 일수가 적을수록 유리하죠. 요게 적다는 거는 요게 커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요 회전율은 말하자면은 그죠? 요 회전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그죠? 기업을 비교할 때. A 기업과 B 기업을 유리할, 요 비교할 때는 요 회전율이 클수록 유리하다. 그죠? 높을수록 가는 것보다 클수록이 낫겠네. 클수록 유리하다. 알겠죠? 어? 클수록 유리하다. 누구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마무리하면은 물건을 사왔다 또는 만들었다. 그죠? 만들어서 물건을 팔고 사와서 팔고 외상으로 팔고 대금을 회수하죠. 회수했잖아. 사와서 판다. 사와서 파는 요 기간을 요래 보냅니다. 회수기간. 그죠? 요 기간 60일이다. 팔고 회수하는 기간이 요 기간이잖아. 그죠? 120일. 그렇죠? 그죠? 요 기간이 보유기간 또는 회전기간이라 하고 요 기간 회수기간이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물건을 내가 사왔다가 팔고 대금을 회수할 때까지 며칠 걸리죠? 총 며칠이죠? 180일 걸렸다. 그죠? 180일. 이걸 뭐라 부른다? 정상 영업주기라 이라죠. 기업의 우리가 영업주기다 이래 보는 겁니다. 알겠죠? 영업주기. 예. 어떤 기업의 영업주기 하면, 이래. 요 기간과 요 합한 거 요걸 영업주기라 한다. 180일이다.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되죠. 그죠? 그 요거 180일 요거 더한 거 알겠죠? 요걸 우리가 정상 영업주기라 한다. 이런 영업주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1년 기준에서는 1년 내에 요게 회수된다면은 유동자산. 1년 후라면은 비유동이잖아. 그죠? 그럼 요 영업주기가 1년이 조금 지나더라도 이런 경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외상값을 받는데 요게 1년 좀 지나갈 수 있잖아. 그죠? 지나가더라도 요거는 뭐라 불려야 한다? 유동자산. 그러니 재고자산이나 뭐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지급 비용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거는 1년이 조금 경과하더라도 무슨 자산으로?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 1년이 지났다 해가지고 무조건. 그죠? 비유동이 하는 게 아니고 예외가 있다 이겁니다. 유동자산 구분할 때 그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뭐 조금 지나갈 수 있잖아. 그죠? 지나서 1년이 좀 넘어가더라도 요 기간이 그죠? 요런 걸 예를 들어 요런 외상값 상품 같은 거죠. 상품이라든지 외상값 같은 거는 요런 거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죠? 요거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한다면은 그죠? 네 번째가 요거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자산 이익률, 매출 이익률, 우리 이거는 뭐 이미 아는 건데, 매출 이익률이라 물어본다, 그죠? 매출에 대한 이익이 몇 퍼센트고 이 말이잖아. 매출 이익률 하는 거는 매출액에 대한 이익의 비율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 매출한 금액에다가 이익이 몇 프로냐, 요거. 여기다 물론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곱하기 100을 해야 되잖아. 그죠? 퍼센트니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매출은 이익이다. 알겠죠? 그럼 똑같이 넣어 가지고 그럼 자기 자산 이익률을 그랬다. 그죠? 만약에 자산 이익률이다.
총자산이나 자산은 같은 말입니다. 자산 이익률을 물었다. 그럼 뭐 분의 뭐? 자산분의 이익, 그죠? 자기 자산에 대한 이익의 비율. 또 만약에 자본 이익률이다. 자본이 하면 뭐? 자본분의 이익, 그죠? 이런 식으로. 끝. 우리가 비율 분석에서는 요 정도. 알겠죠?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 부채 비율, 재고 자산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율, 그리고 마지막 매출 이익률 정도 해서, 요 정도 해서 우리 이제 끝내면 되잖아. 그죠? 비율 분석도 이것도 시험에 뭐 안 빠지고 나온다. 그죠? 예, 항상 나오는 부분이잖아. 알겠죠? 유동 비율. 그래서 요런 부분들 갖다가 문제 조금 이제 우리 접해보도록 합시다. 예, 책을 한번 보세요. 지난 시간 우리가 뭐, 주당 수익을 했고 308쪽을 한번 넘겨 보세요. 308페이지. 그 1번 문제 풀었습니까? 예? 했습니까? 1번, 2번 다 했죠. 몇 번까지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네? 다 풀었습니까? 아, 풀어왔습니까? 그, 이제, 18번부터는 이제 현금 흐름표 문제입니다. 그죠? 현금 흐름표다. 그죠? 자, 일단 현금 흐름 한번 보세요. 9번부터 해볼게요. 계산 문제니까 일단 쭉 풀고 나서 앞에 장 다녀와서 정리, 마무리 합시다. 9번 보세요. 9번. 당기 순이익이 10만 원이다. 영업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 얼마고 물었다고. 영업 활동 하는 거는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 당기 순이익이 주어지는 거는 무슨 기준? 발생 기준. 그죠? 그러면은 9번 문제는 결과적으로 발생 기준에 의한 이익이 10만 원이다. 현금 기준 이익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알겠죠? 다시. 이렇게 문제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여기다 대입해 버리자. 그죠? 단기 순이익이 10만 원 주어졌다. 정부 항상 문제가 단기 순이익 나오면 그거는 발생 기준이다. 알겠죠? 현금 기준일 때는 현금 기준으로 말이 주어집니다. 말이 나오는데 그냥 단기 순이익 나오거든 발생 기준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어집니다. 손익 계산서상 단기 순이익. 손익 계산서는 발생 기준이잖아. 그죠? 그래 주어지는데 뭐 어떤 거는 이제 발생 기준 또는 손익 빼버립니다. 그냥 빼버리고 요 단기 순이익 하는 거는 요거다 이렇게 알면 되죠. 그죠? 요걸 가지고 요래 해봐라 이 말이야. 그죠? 요 문제. 그러면은 그대로 여만 되잖아. 그죠? 자, 한번 해볼게 보세요. 9번 문제. 그럼 그대로 적습니다. 보세요. 현금 기준. 그죠?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다. 요거 주어졌잖아. 그죠? 현금 기준 요거는 이제 구해야 되는 거고. 발생 기준에 의한 이익은 10만 원이다. 됐죠? 그럼 이제 요게 주어진 자료. 자산. 요거밖에 없잖아. 자산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그죠? 차례대로. 선거 비용, 자산이네. 자산이 증가됐다. 플러스. 선수 수익은 부채잖아. 그죠? 부채가 증가됐네. 마이너스. 매입 채무가 감소. 부채가 감소됐다. 플러스. 매출 채권 자산의 감소. 마이너스. 미지급 비용, 부채가 증가됐네, 마이너스. 미수수익 자산의 감소, 마이너스. 재고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니까, 플러스. 끝났다.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대로 집어줬잖아. 그죠? 자, 이거 먼저 계산, 이거 먼저 하자. 그랬습니다. 이거 박스를 갖다 먼저, 그죠? 항상 이걸 먼저 하자.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플러스 4만원 플러스 5만원이네. 그죠? 마이너스 2만원 3만5천원 6만원 6만5천원 요거 상기하니까 마이너스 6만5천원 나오네. 돌아간다. 얼마에서 마이너스 15,000원 요거 나왔다. 더하면 되겠네. 11만5천원 답이다. 그죠? 11만5천원 이렇게.
알겠죠, 그죠? 10번. 순천에서 자산부채가 다음과 같다. 단기 순이익이 7만 5천 원이다. 현금 흐름표에 보고할 영업활동 현금은 얼마냐 물어. 마찬가지잖아, 그죠? 단기 순이익 7만 5천 원은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영업활동은 현금 기준이다. 그럼 똑같이. 마찬가지. 자, 해보세요. 현금 기준에 의한 거, 발생 기준이다, 그죠? 그러면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 그죠? 발생 기준에 의한 이익은 7만 5천 원이다. 현금 기준에 의한 영업활동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얼마고 무엇입니다, 그죠? 박수. 매출 채권은 자산 계정, 자산이 늘어났네. 자산 증가니까 플러스. 미지급 비용은 부채, 부채가 증가, 부채 100은 늘어났네. 빼기. 세 번째,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자산이 감소됐다. 자산이 감소됐네, 그죠? 1100은 감소됐으니까 마이너스죠. 그리고 매입 채무, 부채가 늘어났네. 1500은 마이너스. 끝났습니다, 그죠? 요거 박스 플러스 3000원과 마이너스 2700원이네, 그죠? 이렇게. 그럼 결과는 플러스 300원이다. 돌아가죠. 얼마에서 300원 더하니까 요거 나왔네. 빼면 되겠네, 그죠? 얼마? 74,700원. 74,700원. 없네. 뭐가 잘못됐죠? 다시 볼까요? 매출 채권이 증가됐네. 3,000원 플러스. 맞네, 그죠? 두 번째. 미지급 비용이 증가됐죠. 100원 마이너스. 세 번째.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자산이 감소됐다, 그죠? 그 금액이 2,100원이네. 여기 2,100원이네, 그죠? 금액 계산 잘못됐네. 2,100원. 매입 채무 부채. 부채가 1,500원 증가됐다, 그죠? 증가돼서 마이너스 맞네, 그죠? 그럼 계산 여기 숫자가 좀 잘못됐네. 그럼 요걸 계산하면은 플러스 3,000원과 마이너스 3,700원이네, 그죠? 요 되죠, 그죠? 그럼 요 양, 마이너스 700원 나왔습니다, 그죠? 얼마에서 요거 빼니까 이거 나왔네. 더하면 되죠? 75,700원 답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 나가면, 뭐, 그죠? 11번. 마찬가지, 11번 문제.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얼마냐? 손익 계산서 단계, 이게 발생 기준이다. 응? 그리고 그러면은 요거 현금이 얼마고, 물론 이 문제는 무슨 활동? 영업 활동. 항상 영업 활동이라고 아세요? 투자 활동 아닙니다. 그죠? 재무활동도 아니죠. 문제가 보니까 영업활동이라 그랬으니까 자산부채 넘어 제외. 그렇죠? 영업활동이니까 자산부채는 제외된다는 걸 알고 답을 문제를 푸세요. 알겠죠? 문제가 좀 영업활동이잖아. 요거. 요게 관련되는 거. 요거. 그죠? 요거 관련되는 거. 이거는 아니잖아. 그죠? 알겠죠? 무형자산 상각비는 비용이다. 그죠? 마이너스.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플러스. 기계장치를 취득했다. 기계장치는 자산이죠. 자산은 뭐다? 제외. 강가상각비는 비용이죠. 마이너스. 현금 배당금을 지급했다.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자본이 감소되는 거죠. 자본이니까 이건 재무활동 제외.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는 것은 대손상각비가 나오죠. 그죠? 대손상각비. 비용 마이너스. 단기 손익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나왔네. 그죠? 여기 있잖아. 단기 손익 금융자산 여기 요거 나오잖아. 그죠? 요거죠. 예. 평가 이익이 저기냐. 평가 이익이 수익이겠다. 그죠? 예. 요거 자산이라도 들어가고 평가에 들어간다. 그죠? 따라서 그 평가의 수익이니까 플러스. 끝났다.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플러스 65만원, 마이너스 45만원. 요거 상계하니까 플러스 20만원. 얼마에서 20만원 더하고 나니까 100만원 나왔더라? 요거 얼마? 80만원. 답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80만원이 답이다. 알겠죠, 그죠?
하나 더 12번.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이 주어져 있네요. 그죠? 그거는 발생기준 30만 원이다. 이게 30만 원이다. 현금 흐름표상 물었죠. 그죠? 이거 얼마고 쭉 주어졌습니다. 박서. 처분 손실 비용이죠. 마이너스. 대손 충당금 설정하면은 대손 상각비 20만원. 비용이죠. 투자자산 처분 이익은 수익이다. 그죠? 플러스. 사채 이자 비용, 요 이자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단기 손익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니까 플러스. 강가 상각비 마이너스. 그리고 아래 미지급 비용 부채, 부채가 감소, 부채 감소는 플러스. 매입 채무 부채 증가 마이너스. 재고 자산의 감소, 자산 감소 마이너스. 선급 비용 자산 감소 마이너스. 그리고 매출 채권 자산의 증가니까 플러스. 좀 많아도 그죠? 뭐 안에 내용은 우리 다 아는 거니까 그죠? 보통 우리 시험에 한 네 개 정도 나와요. 세 개 내지 네 개. 요게 한 세 개 아니면 네 개 나오는데 요 좀 많이 나와 한번 많이 나온 적이 있어.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12번 그 약간 숫자만 바꿔간 거고 안에 그거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길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35만원, 40만원, 43만원, 45만원, 48만원, 53만원. 플러스 12만원, 29만원, 예, 33만원, 43만원. 이거 상기하니까 마이너스 10만원 나왔네. 얼마에서 10만원 빼니까 30만원 나왔다. 그죠? 그럼 얼마? 40만원. 답이다. 그죠? 답. 이렇게. 알겠죠? 요게 현금 흐름표. 문제. 됐다. 그죠? 예. 13번. 13번 문제는, 그 13번은 그죠? 묻는 말 읽어보세요. 뭐가 나왔죠? 순운전자본. 요거 한 번 나온 적 있습니다. 과거에. 순운전자본 말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순수하게 운전, 즉 말해서 기업에 실제 쓸 수 있는 자금이다. 이 말이죠. 그죠? 순운전자금, 요 순운전자본이라 하는 것은 1년 내에 들어올 돈 있죠. 그죠? 유동자산에서 1년 내에 나갈 돈, 유동부채를 뺀 걸 말한다. 순운전자본이란 유동자산 마이너스 유동부채를 말한다. 알았죠? 예, 그러면은 기초의 유동자산은 10만원, 기초의 유동부채는 6만원이었다. 그럼 기초의 순운전자본은 4만원 있었겠죠? 그죠? 기말의 유동자산은 7만원, 기말에 유동부채는 2만 원이더라. 그러면 기말에 순운전자본 5만 원 되어 있네요. 그죠? 요 얼마나 증가했는가 묻고 있습니다. 그죠? 만 원 증가했다. 만 원 증가했죠. 14번. 현금 흐름표상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난에 보고되지 않는 것. 재무활동이라는 것은 부채와 자본을 말한다. 그죠? 부채 자본 아닌 거 찾아봐라. 이 말이잖아. 그죠? 부채 자본 아닌 거 찾아보세요. 부채나 자본이 아닌 거 몇 번? 부채 자본 아닌 거 몇 번? 응? 5번이잖아. 배당금 받으면 수익이지. 그죠? 수익. 그건 답은 5번이다. 그죠? 당좌 차원은 돈 빌린 거 부채. 자기 주식 자본. 자기 사채 사채 부채. 미지급은 부채. 그죠? 5번은 배당금 받았다 그랬죠. 배당 받으면 뭐죠? 수익. 알겠죠? 15번.
마찬가지 현금으로 얼마고 묻습니다. 15번 문제. 자, 하나 더. 그럼 문제 주어진 거 단기 순이익은 12만 원이다. 그거는 발생 기준 현금 기준 얼마고 묻고 있고. 자, 자료. 박스.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이 증가됐다. 아, 자산이 증가니까 플러스.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부채 감소도 플러스. 감가상각비 비용 마이너스. 미지급 법인세 부채 증가 마이너스. 대손충당 설정하다. 대손상각비 설정이니까 비용 마이너스. 박스 계산하니까 플러스끼리 하니까 6만원. 마이너스는 14만 5천에다가 19만원. 요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3만원. 얼마에서 13만원 빼니까 12만원 나왔다. 더하면 되겠네, 그죠? 25만원. 됐죠, 그죠? 예, 현금 흐름표. 알겠죠, 그죠? 예, 현금 흐름표다. 예. 18번. 18번 한번, 18번. 현금 흐름표를 간접법으로 작성할 때 그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맞는 거 물었습니다. 그죠? 자, 이거 보세요. 현금 흐름표를 요 작성할 때 우리가 발생 기준에서 이걸 작성하잖아. 그죠? 여기 작성하는데 원래는 여기서 1에 작성할 때는 자산 증가는 플러스, 요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걸 가지고 요거 작성할 때 이거 원래 이거 반대해야 되잖아. 반대. 근데 반대하면 헷갈리니까 우리 그냥 늘 했잖아. 그죠? 마지막만 이래 했죠. 진짜 우리 말하면 실제는 이걸 원래는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반대로 마이너스 이걸 뭐가 되고 원래는 이래 해야 되죠. 그죠? 빼고 더하는 거. 우리는 그냥 편법을 쓴 거잖아. 그죠? 우리는 그냥 요런 거 편법 쓴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에서 묻잖아. 이론 문제. 물으면 정상적으로 답을 해야 되지. 1번 보세요.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계산할 수수료 수익 있잖아. 수익 여기 있죠. 수익 어떻게 한다? 빼야 되는 거잖아. 원래는. 그죠? 뺀다, 가산한다, 틀렸잖아. 2번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비용이죠. 비용은 더한다. 맞네. 그 1번은 틀렸고 2번은 맞다. 그죠? 맞다. 3번 사찰 발행 차금 상가 비용이잖아. 비용은 더한다. 뺀다 털렸잖아. 그죠? 매출 채권 자산의 감소 증가가 마이너스 감소는 플러스 플러스 해야 되는데 뺀다 그냥 털렸잖아. 매입 채무가 증가 부채 증가는 더 해야 되죠. 더하는데 뺀다 그냥 털렸다. 그죠? 그럼 맞는 거는 2번만 맞고 다 털렸잖아. 원래 이제 이렇게 이론 문제로 물어보면 정상적으로 답을 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는 편법을 쓴 겁니다. 단 이리 이리 왔죠. 이리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마지막을 이래 한 거지. 왜 이걸 반대로 해보면 헷갈리니까. 알겠죠? 우리는 그냥 그대로 썼다 하는 걸 아시고. 이론 문제가 나오면 잘 안 나옵니다. 옛날에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었는 건데 한 번 나왔지 그러면 안 나왔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나오면은 아 요거는 그 원래대로 말해야 된다. 그죠? 일단 요래하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 비율 분석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